감사합니다. 성경아트센터에서 67회를 공연한 뮤지컬 승충사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먼저 이 공연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M벤처 투자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SBS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공연을 제작한 주식회사 M뮤지컬의 이현일 회장님과 김선미 대표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뮤지컬 삼총사의 방영범 연출님 그리고 기요한 조연출 그리고 이성준 음악감독님 서병구 안무선생님 서식준 무대 디자이너님 그리고 민경수 조명 감독님, 그리고 권도경 음향 디자이너님, 한정인 의상 디자이너님, 김숙희 공장 디자이너님, 김상희 소품 디자이너님, 유병훈 무술 감독님, 그리고 무대 중심의 유기성 대표님, 그리고 안무를 해주셨던 장고은 씨, 그리고 이하 무대팀, 음향팀, 조명팀, 의상팀, 소품팀, 등장팀, 투표팀, 오케스트라 팀을 비롯한 극장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한 달 반 동안 고생을 해주신 배우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공연을 끝낸 저희 다른 더블 캐스팅 분들이죠. 오늘도 잠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콘스탄스 역의 김하선 씨. 이리 자, 같은 콘스탄스 역의 김서윤 배우님. 그리고 밀라드 역의 소냐. 저희는 솔라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밀라드 역을 해주신 서지영 배우님. 그리고 아타냥 역할을 해주신 우원빈 배우 그리고 허영생 군 그리고 이지훈 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대를 쓴 규현 엄기준 배우 뿌잉뿌잉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아토스 역할을 한 유준상 배우 아, 제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때문에요. 리슐리의 역할을 한 조승창 배우님. 아, 리슐리의 역할에는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임준모 배우님. 양준모 배우. 오늘은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예, 저는 뭐 아토스 역할에는 신성훈 예. 아, 오늘 이 3년 지금 초연이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무대에 오른 친구가 있습니다. 주자크의 자, 그리고 성남공연에서 67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캐스트로 해주신 아람스 역의 민영규. 항상 아람스는 격이 있는. 자, 그리고 역시 67회를 빠지지 않고 해주신 김내. 코르서스 역할의 김범룡이라는. 저희 배우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67회를 또 빠지지 않고 해주신 저희 배우들이 계시죠? 저희 뒤에 서 계신 항상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연 저기 뒤에서 세트를 돌리는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검은 옷을 입고 보이지 않게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데 그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부르드립니다. 이제 스태프들 얘 나와봐. 이번에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67회 성남 공연이 끝났습니다. 자, 유준상 배우에게 대표로 소감을 한마디 묻겠습니다.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창 올림픽이 되면 우리 신성우 형님은 52세가 돼요. 50살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 배우들 데리고 10회 공연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뵙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초연 이후에 이 공연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유준상 배우의 말씀처럼 정말 10년 후까지 물론 캐스트는 바뀔지언정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내년 시즌에는 삼총사가 어떻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다시 무대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여한 적이 나 있는
살아있어요.